우산은 편리한 도구입니다. 비바람과 강한 햇빛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인류 최초의 방공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물론 일반적인 우산으로는 미사일이나 폭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로 닥칠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인간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 주제에는 놀라운 물선살 최신 방공 시스템이 가득합니다. 천공의 전자레인지. 2012년 보잉사는 비핵형 대전자장치 고출력 마이크로팝 발달 미사일 프로젝트, 일명 챔프라는 시스템을 개발해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챔프는 논키네틱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표적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전, 즉 전자파와 관련된 싸움에 투입되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미사일이나 항공기, 드론에 탑재되어 표적이 되는 지역에 투하될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미공군은 챔프를 탑재한 미사일 시스템을 약 20기 배치했습니다. 이 기술을 베이스로 미국의 항공 방위기기 대기업인 레이시온사는 2013년에 페이저를 개발합니다. 이는 지상 설치형 전자파를 사용하는 방공 시스템으로 소형 무인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인데요. 페이저는 레이더를 탑재해 드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혹은 오퍼레이터 지령에 의해 강력한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에서 생기는 전자 펄스를 타깃 삼아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 빔은 설치 장소로부터 1km 앞까지 폭 100m에 걸친 범위를 조사하고 지켜줍니다. 정말이지 멋진 전자레인지가 아닐 수 없네요. 한 대당 배치 비용은 약 1,600만 달러. 2019년에는 미국에서 페이저가 한 대 취역해 국외로 수송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 건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원자력 시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방공 시스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사용한 방공 시스템이 개발되는 건 그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엄청난 속도죠. 전투기가 아무리 빨라도, 미사일이 아무리 강력해도 레이저 광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가와 다양한 기업들이 저전력으로 보다 집광성이 높은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려고 애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언빔 또는 라이트 실드라고 불리는 무기는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개발해 2022년 4월 실험에 성공했는데요. 이 무기는 레이더, 제어 장치, 100에서 150kW의 고에너지 레이저포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수의 가상 시나리오상에서 테스트가 진행되었고요. 라이트 실드는 드론, 미사일, 박격포, 대전차 무기 모두 요격에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1회 요격에 드는 비용이 단돈 $3.5라고 하는데요. 이에 비해 이스라엘의 주력 운용 방공 시스템 아이언돔은 $49,000라고 합니다. 무려 14,000배나 저렴한 거죠. 이스라엘 군이 라이트 실드의 조기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최초의 한 대가 올해 안에 투입되며 몇 년 후 본격 배치될 예정입니다. 드론 대군에 대항하는 무기. 자폭형 드론은 슬프게도 이미 현대 전쟁에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파괴를 초래하는 무기인데요. 이 방식은 여러 개의 드론을 한 번에 날려 대상물을 폭격하는 수엄 공격 개념을 도입하여 진화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벌이나 새떼처럼 집단이 되어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공격은 더 똑똑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며 더욱 효과적으로 변모합니다. 지향형 에너지 무기 시스템인 아르카는 그런 자폭형 드론 무리에 대항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전자파와 레이저를 이도류처럼 사용하는 이 무기는 튀르키예 군수기업 로켓산사가 개발했는데요.
그 존재를 처음 공개한 건 2019년 5월이었습니다. 레이더로 지평선을 감시하여 반경 4km까지의 드론무리의 접근을 포착하는 시스템입니다. 목표물을 탐지하면 AI가 이를 인식하고 사거리 안에 들 때까지 계속 포착합니다. 1km 거리가 되면 1단계 방어장치가 작동하여 전파방해를 시작합니다. 750m 거리까지 접근하면 레이저 무기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를 시속 150km로 이동하는 드론을 8mm의 정확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여러 개 조합하여 사령부가 제어하는 광범위한 방공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튀르키예 군에 따르면 아르카는 이미 리비아에서 실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9년 8월 리비아 미스라타에서 장갑차에 탑재된 이 레이저 총으로 중국 무인기 익룡2를 격추한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르카는 전투에서 활약한 첫 레이저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드론의 사나운 포식자. 드론에 관한 대책 중 흥미로운 것을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경찰이 구원한 것인데요. 2016년 현지 전문가 비행제한구역에 침입하는 소형 드론을 요격하기 위해 독수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 하이테크 문제에 관한 로우테크 해결책은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1년 후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현대의 전자전 무기보다 더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이 식견을 군에 응용할 수는 없을까요? 독수리는 드론에 대해 유효할지 아닐지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풍선과 연에 대항한 레이저 무기. 2019년 이스라엘 경찰, 이스라엘 국방군, 3명의 민간 기술자, 옵티 디펜스사는 풍선 폭탄 등에 대항하기 위한 레이저 무기 라이트 블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스템으로는 세계 최초로 소위탄과 폭탄을 실은 드론, 연, 풍선 등 모든 운반 수단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이트 블레이드는 아이언 돔과 같이 하늘의 특정 구역을 지킵니다. 이 레이저 총은 트레일러에 탑재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자동차 적재함에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높은 기동성을 발휘해 정해진 장소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비구역 내에 초대받지 않은 비행물체가 출현할 경우 라이트블레이드가 카메라로 대상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터가 인식하여 레이저빔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풍선 다발과 연은 물론이고요. 드론은 통제 불능이 될 때까지 태워버립니다. 그때 상공에 있는 다른 물체에 피해가 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다른 방공 시스템 및 항공기와 일체 운용되고 있는 덕분입니다. 라이트 블레이드의 사거리는 최대 2km이고요. 실험에서는 목표물의 90%를 격추했습니다. 이 테스트 장치는 모두 포함하여 10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며 양산 시 비용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레일건. 레일건도 유망한 대미사일이자 대공무기이지만 평가가 매우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개발이 시작된 계기는 화약의 한계가 인식된 데 따른 것인데요. 레일건의 구조는 직류 전류가 흐르는 두 개의 평행 레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일 사이에 총알을 얹으면 회로가 형성돼 전자력을 사용해 타깃에 사출되는 것입니다. 탄환으로서 플라즈마가 채용되는 방식도 있는가 하면 고체 탄환 그대로 운동 에너지에 의해 표적을 쓰러뜨리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한 건 강력한 전력 공급원 뿐입니다. 그 중에는 총알을 충분히 가속시켜 레일에 삽입한다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 가속에는 일반 총기나 공기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사 시의 속도가 클수록 살상 능력은 높아집니다. 최초의 레일건은 1917년 프랑스 발명가 앙드레 루이 옥타브 포션 빌프레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그 후 수많은 발명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전투의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레일건이면 화약을 운반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도 그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기는 더 가성비가 높고 더 빨리 총알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레일건의 실용화를 위해 영국 국방연구기관, 달파, 제너럴 애트믹스사, BA 시스템즈사 등이 개발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아이디어의 장래가 불명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건 저희 채널에서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은 이미 제작 중입니다. 일단 지금은 헤어질 시간이에요. 채널 구독과 종 모양 아이콘을 꾹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최신 정보를 항상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